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투표 선거 과정이라는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표 나눠주고 나눠주는 표를 투표용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표도장 찍어가지고 두세 번 정도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은 바로 현장에서 투표함 까가지고 수작업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에 합산하게 되면은 당락을 검색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선거에다가 사전투표일을 정해가지고 사전투표일 하고 여러분들 당일투표일 사이에 4박 5일 차이를 두고 사전투표일이 끝난 사전투표함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분들 지배하에 있고 거기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육안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선거가 참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 투표 과정 당일 투표일이나 사전투표일에는 항상 이제 투표장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투표록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표록에 기록을 대부분 남기죠. 그런데 그럼 투표록에 기록된 것은 공식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재검표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투표록에 기록된 그 특별한 투표지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투표지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검표를 위해서 법원에다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제출할 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갈아치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아주 여러분들 그런 간단한 사례가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 투표지를 갈아치운 것. 이게 파주월 사례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파이낸스 투데이의 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참 취재를 잘해준 안세영 기자가 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문제를 다룹니다. 투표지 21매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파주월 재검표장에 반드시 출연해야 될 21장의 투표지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21장이 왜 없어졌냐? 21장이 파쇄되거나 소각됐다는 거죠. 그럼 누가 소각했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을 다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기 파주을 선거 무효소송 최종 변론 새삼 화제. 객관적인 물증이 버티고 있고 재판부가 이미지 파일 대조만 하면 됩니다. 그런 파주월에 출마했던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원고가 되고 대리 변호인이 노태우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 파주월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건지 않습니까?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장에서 보관 중이던 투표용지 21매가 증발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기가 찬 사건이죠. 그 투표장에서 여러분들 사전 이 당일 투표일입니다. 당일 투표일 보면은 20장 정도는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았고 한 장은 철지선을 가위로 자르지 않은 채 그냥 여러분들 투표자에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특이사항을 그날 여러분들 참관인 정당 참관인하고 그다음에 투표 진행 요원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투표로. 금촌 2동 제2투표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됐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투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 일렬번호지 한 건에 대해 절취하지 못했습니다. 절취하지 못하고 선거관리인에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럼 21장이 재검표 과정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실종해버린 겁니다. 그 실종해버렸다는 건 어디로 갔냐. 그게 북한으로 갔냐. 그게 중국 공산당에 갔냐.
그게 하늘로 갔냐? 그게 소각되거나 파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소각되거나 파쇄됐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한테 뭘 이야기한 겁니까?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이전에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를 전부 손을 댔기 때문에 이런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는 21장에 이상한 투표지가 그냥 소각이나 파쇄되어버린 겁니다. 뭐 이거 여러분 하나도 신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저만큼 전문가가 되어 있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름들 이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는 21장에 좀 특이한 투표지가 왜 존재하지 않고 그게 소각이나 파쇄 대상이 됐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는 양동작전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전산조작에 의해 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서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거는 이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모든 득표수는 다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 하나만으로도 국가가 뒤집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는 개표가 끝난 이후에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여러분들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법원에 그대로 여러분들 투표함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에 손을 대야 되는 거죠. 투표지에 여러분 손을 대는 순간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상한 투표지도 투표자들이 던진 다른 투표지들과 함께 파쇄되거나 소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이 사건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 겁니다. 며칠 전에 다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파주월 사례거든요. 2022년도 파주월에서는 박용호 후보 그리고 변지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한테 더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공짜로 얻은 박정 후보는 사전 빼기 당일에 플러스 12%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빼앗긴 박용호는 마이너스 13% 정도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2016년 파주월 선거에서는 조작을 안 했으니까 다 0%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재검표장에서 모든 표를 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꿔치기를 해놓으니까 기상천외한 투표지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파주월에서 나온 이게 여러분들 사전투표지는 프린터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인쇄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인쇄를 다 해가지고 이 뭐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나온 거죠. 인쇄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팍팍하지 않습니까? 인쇄소 출신들이니까 이게 절단기를 좌우 상하에 다 됐으니까 이걸 다 대법관들이 덮은 겁니다. 인쇄를 해놓으니까 이런 절단기 날이 아주 이렇게 날카롭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끝이 붙는 겁니다. 절단기를 자른 부분에 종이끼리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은 겁니다. 이건 뭐 100% 10,000% 이렇게 인쇄소인 겁니다. 인쇄소에서 나온 거죠. 사전투표지가 인쇄소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관한 참 대한민국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참 온전할 수 있을지 이번에 이거 못 고치면은 그냥 앞으로 못 고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미래를 100% 예상할 수 없지만 지난 3년 이상 정도 이 문제를 여러분들 추적해 오면서 야, 이 여러분들 사악한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가 이렇게 장악이 됐는데 천재 1위 기회로 운 좋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됐는데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됐는데 이거를 못 고치면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 생에서 결코 돌아올 수 있는 시간에 상당 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외쳐도 이게 뭐 효과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뭐 다 같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도 1%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엉망진창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을 어떤 식으로 뭡니까 조작을 했는지가 이 도둑놈들 사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이 도둑놈들은 도둑질을 문정권 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이렇게 부지런히 해가지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도 이렇게 손을 댔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뭐 직접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겠지만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